자, 이번엔 부동산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에 청약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낮춰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오는 10월에나 시행이 되는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강산 기자가 현장 상황 취재했습니다. 오늘 문을 연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평일이지만 오전부터 방문객들이 몰려 줄을 서서 입장 차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이 최적기라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전 무주택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사볼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와봤습니다. 환경적으로 좀 괜찮아 보여서 한번 공급 좀 여러 가지 아파트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르면 10월 서울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고객님들이 어떻게 움직이실지 저희도 좀 예측이 불가합니다. 공급적인 부분에서 위축이 오다 보니까 고객님들도 하루빨리 먼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청약을 접수한 서울의 다른 분양단지는 무려 200대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한 건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다음 달 추석을 전후로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청약 열기는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